예, 이렇게 참 주중인데 참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참 벌써 이제 7주가 지났다고 생각하니 이게 참 언제 이렇게 지났나 이렇게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실은 내용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깊게는 몰라도 이렇게 대강 알고 있던 것을 특별히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름대로 이제 많은 유익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오늘 시간이 됐는데요. 이 주제를 지적 설계에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설계 하면은 이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했다는 건데 이제 그중에서 특별히 이 생명 설계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저 DVD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게 이제 있습니다. 예, 전체를 다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좋겠지만은 그 시간에 이게 60분이 좀 넘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 정도로 그래서 한 30분 정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저 소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어야지 잘 되는데 그럼 먼저 오늘 마지막 주제로서 이제 이 지적 설계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 창조과학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연관시켜 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 모든 창조과학의 그런 운동의 그 기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창세에 나온 대로 정말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는 이제 진화론이 이제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제 그런 전제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적 설계라는 이 운동이 사실은 이제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창조과학적인 그런 내용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약간 이제 다른 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그 대상을 봤을 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미국의 이제 사우스 다코타의 로시모 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서 이것을 돌산인데 이것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이렇게 조각을 한 것이죠. 저도 어떻게 이제 여기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구경하러 왔던데 정말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이제 크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조각을 잘했죠, 그죠? 이것을 딱 보면은 이게 역대 미국 대통령 네 명이 이런 얼굴인데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아 저건 사람의 얼굴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인공물이다. 그걸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인공물을 볼때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또 필연인지 또는 설계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혹시 여러분 이게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이 얼굴이? 이건 조지 워싱턴이고 이건 누구죠? 토마스 제퍼슨 이거는 테오도 루스벨트 이거는 아브라함 링컨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딱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연이다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그런 인공물뿐만 아니고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여러 가지 그런 자연 현상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요즘 요걸 광합성을 이용해서 뭘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이제 한번 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 지식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여러 가지 이제 지식뿐만 아니고 이그 도구도 발달했죠. 그런 이제 이 여러 가지 개발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자연계를 살펴보니까 겉보기는 잘 몰랐지만은 점점점 이 깊이 있게 살펴볼수록 그 구조가 너무너무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연인가? 우연일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아니면 필연인가? 필연적으로 이렇게만 돼야 됐겠느냐? 아니면 어떤 설계인가? 누가 이것을 이제 정말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했을까?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광합성, 그러니까 녹색 식물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CO2하고 물을 흡수해서 산소를 이제 만들어내고 또 이제 탄수화물을 또 합성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인데 이것이
여기 이제 이 녹색 식물,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엽록체의 색깔이 녹색인데, 엽록체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이 광합성을 하는 이런 어떤 하나 소기관이 있습니다. 틸라코이드라고 소기관이 있는데, 요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중막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들, 빛을 흡수하고 그것을 또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무지무지 복잡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정교하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이그 성분이 빠지게 되면은 이 전체 광합성 자체가 이게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약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신약 개발 보면은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은 먼저 어떤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이제 그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파괴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그래서 그 약물을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그중 하나의 경로를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병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을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이 놀라운 구조가 이 자연계에 아주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것이 과연 정말 이 우연이라는 그 과정, 그렇죠? 이제 진화론에서는 그 원동력을 우연이죠. 우연과 또 이제 자연 선택,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 여기서 설명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자연에 설계자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설계 논증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이 설계 논증을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런 자연 신학자인데, 그 윌리엄 페일리라는 이 신학자가 식이고 논증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연신학이다. 1802년에 이제 자연신학이라는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가다가 들에서 이제 시계를 주었다. 물론 그 당시 시계니까 지금처럼 정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정교했죠. 그러니까 톱니가 있고 아주 톱니가 이제 맞물려서 이제 잘 돌아가는 그런 시계를 주었다. 이제 주었을 때 그는 이제 시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잘 살펴보니까 그 정교한 구조에 이제 감탄할 것이고 또 분명히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의 흐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자연을 바라볼 때 누군가가 설계했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신학인데 이 자연신학이 아주 한때 아주 이저 신학계를 많이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윌리엄 페일리라는 자연 신학자고요. 근데 이제 이 자연 신학이 결국 영국에서 한동안 이게 이제 유행하다가 이게 이제 몰락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더구나 이게 이제 저 다윈의 진화론과 또 맞물려서 더구나 이저 몰락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윌리엄 페일리와 또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그 자연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인공물, 그죠? 시계처럼 그런 것뿐만 아니고 자연계의 당시 이제 지식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것을 이제 보면서 누군가가 이 설계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논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조금씩 변질됐냐면은 이 자연은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학문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물론 당시에 이제 뉴턴 법칙이 이미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자연 법칙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됨에 따라서 아하 이 자연계는 이렇게 이제 물론 놀랍고 이제 정교한 시스템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떠한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떠한 이 자연계의 놀라운 그런 현상을 어떠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런 자연 법칙은 뭐냐?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시죠? 디이즘. 그게 뭐냐면은 이 어떤 자연 법칙이 그러니까 이저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창조주가 있다고 해도 그 창조주는 오랜 옛날에 이 자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법칙을 갖다 정해 놓고 그리고 그 법칙대로 자연이 움직이게끔 했다. 그리고 창조주 그 자신은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물러났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근데 이신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이건 아주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이신론은 진화론자들도 뭐 전혀 문제없이 받아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 것이 어떤 법칙이 지배한다. 그죠? 그러면은 법칙이 지배하면은 그 물론 이제 최초에 누가 설계는 했지만은 그 설계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설계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연신학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놀라운 통찰력인데 이게 이제 몰락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래서 그게 한동안 이제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또 이제 19세기 말부터 또 20세기 초에 그 학문세계에서 어떠한 그런 그 학문이 아주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뒀냐면은 그 양자역학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아주 저 천재적인 물리학자들이 그저 뉴턴이 그런 역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자연현상을 이제 막저저 관찰하고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양자역학이라는 기존의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뉴턴에서 이제 뉴턴이 이제 제시한 그런 메커니즘이 아닌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한 그런 그저 학문을 발달시키게 됐는데 그 양자역학에서 이제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에서는 우리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리고 모든 그저 알려진 어떠한 그저 물질적인 저 조건만 알려져 있으면은 그 미래를 예측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 라플라스라고 그 수학자가 있어요. 라플라스가 교과서에 나온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데 나폴레옹 그 황제 당시에 이제 살았던 활동했던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써서 이제 그것을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렇게 바쳤다고 그래요. 그때 황제가 뭐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신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는 이제 라플라스가 얘기하기를 저에게는 신 같은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뉴턴의 그런 법칙, 뉴턴 세 가지 법칙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대표되는 그런 그 법칙만 이용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라플라스가 선언하기를 나에게 초기 조건만 주어지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커다란 그런 물체, 예를 들어서 그런 행성의 운동 같은 것은 워낙에 등치가 크기 때문에 뉴턴 법칙으로 지금까지 다 설명이 완벽하게 됩니다만은 우리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그렇지 안 맞죠. 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것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 성공을 거둔 상태로 이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그 필연으로 보지 않거든요. 모든 걸다 확률로 봅니다. 확률. 근데 확률이라는 것도 사실 입자가 이제 무지무지 많아지면은 확률이 이제 이렇게 평균치로 보면은 우리가 고전 역학이랑 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맞게 우리 예측이 되지만은 어쨌든 미시 세계에서는 이저 필연이 아니고 어떤 그 뉴턴 법칙이 아니고 새로운 법칙. 그러니까 우연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확률적인 현상만 일어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어떤 설계라는 그런 그 개념이 이제 한동안 이제 잠잠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지적 설계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지적 설계론이 뭐냐? 우리가 이때가 이제 1991년 이때 이 필립 존슨인데요. 버클리 대학 법학 교수인데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이 창조과학 강연을 할 때는 이렇게 강연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현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제 우연일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로부터 어떤 지적 설계라는 이러한 개념이 이제 있어 왔고 사람들이 이것을 특별히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많이 이거를 이런 개념을 이용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대두되고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된그 계기는 이 필립 존슨이 요 심판 때의 다음이라는 요책 이것도 번역도 됐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학자가 어떻게 이러한 생물학적인 교과서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을 쓸수 있겠는가? 이분이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버클리 대학 교수였다가 이제 영국 옥스퍼드에 이제 안식년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책방에서 누구죠? 리처드 도킨스가 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보고 또 진화론을 비판한 책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덴튼이라는 사람이 쓴 위기 진화론 이것을 두 개를 놓고 딱 보니까. 너무나도 아주 얘기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때를 이 사람이 쓴이 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지적 설계론이 이제 대두되기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대한 의문을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어떤 법적인 면에서 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저 학문이 발달해서 이 자연계에는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그러한 복잡한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이 자연적인 진화라는 그런 방법으로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어떤 지적인 어떤 존재가 설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그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적 설계 이걸 인텔리전트 디자인 또는 줄여서 I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는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틀어보면은 이 지적 설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아주 대중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적 설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지적 설계는 지적 원인의 결과를 탐구하는 과학 연구 프로그램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적인 원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윌리엄 필리도 그렇고 그냥 딱 보고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아, 어떤 설계자가 존재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게 더 합리적이겠구나. 이제 그렇게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지적 설계 이 운동에서는 그것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어떠한 학문의 그 차원에서 이제 탐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 이제 드릴 건데요. 이것은 또 다윈주의와 자연주의의 유산에 도전하는 지적인 운동이다. 왜 다윈주의가 진화론이 지금 이렇게 이전 세계의 학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 물론 다윈주의 그저 다윈의 진화론 뭐 말고는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저한 가지 원인이 지금의 그런 과학계에서는 이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라는 게 있죠. 자연주의가 아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예전에 보면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뉴턴도 그렇고 뭐 케플러 그죠? 뭐저 제가 존경하는 그 마이클 페러데이 뭐 아주 유명한 파스트르도 그렇고요.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다 이 절대적인 그 신의 존재,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케플러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책이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연구하면 이제 자연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두가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는 자연주의는 사실 발을 못 붙였는데 요즘은 이 자연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자라는 것을 다 부인합니다. 이 자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이고 우리가 이 자연만이 최고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이성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형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주의에 반대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이저 논의조차 되지 않게 지금 학문이 룰이 규정이 이제 되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적 설계라는 것은 이런 다윈주의와 더불어 이 자연주의의 그런 유산에 도전하는 지적인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창조주, 즉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창조과학에서는 그럼 지적 설계 어떻게 보느냐? 물론 이것을 굉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적 설계를 이저 창조과학 운동에서는 어떤 전면에 내세우진 않죠. 지적 설계 요게 이제 관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 반다윈주의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이제 다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렇다고 꼭 유신론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가지론자도 있어요. 그죠? 개신교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 교인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적 설계 이 운동에 지금 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어떠한 그 지금은 학문적인 그런 차원으로 높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창조과학에서는 이것을 지적 설계 이것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로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것 자체를 하나의 우리는 어떠한 그 창조과학의 전면에 내세워서 이거를 뭐랄까요? 우리 창조과학이 추구하는 그러한 바다. 이제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왜냐면은 이제 이 지적 설계라고 우리가 하면은 여기에는 이 창조과학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순수한 학문적인 활동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은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적 설계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깊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몇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창조주의 활동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진 않는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지금 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 설계의 관점은 뭐냐? 이 지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적인 원인은 탐지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냥 지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시계를 발견했으면 아 누군가가 만들었겠구나 이제 그 정도에서 그쳤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런 지적인 원인은 탐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방법을 아주 정교한 방법을 이제 개발 이제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떻게 설계를 탐지할 것인가 이제 거기로 이제 귀결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거몇 가지 얘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아마 이야기가 좀 아마 어려우셔도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irreducible complexity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저 르하이 대학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대학인데 거기 생화학 교수인 마이클 베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처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 다윈의 블랙박스. 이게 번역도 됐고 이제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 다 읽어봤죠. 다윈의 블랙박스가 뭐냐? 이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나도 복잡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화학을 전공했으니까 세포를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 다윈식의 진화론 갖고는 도저히 설명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걸 계속 단순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원인을 계속 단순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법칙으로다가 우리가 뭐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기관이나 어떤 장치 같은 걸 이해할 때 복잡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우리가 떼내고 핵심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하면 편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단순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환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단순화시키지 못할 단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 불가능하다. 그죠? 더 이상 그 단순화시킬 수가 없다. 그런 복잡성. 근데 그 자체가 이제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놀라운 예가 아주 진짜 간단하면서도 아주 탁월한 예가 바로 이 쥐덫입니다. 쥐덫. 자, 보세요. 이 쥐덫이 있잖아요. 근데 쥐덫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고 여기 해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뒤로 싹 이제 제껴 놓습니다. 팽팽하게 이제 찍고 나면 여기 걸쇠로다가 걸어 놓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방아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치즈가 올려져 있는 이판 같은 거죠. 그죠? 여기 있고, 그리고, 뭡니까? 이 전체가 그냥 안 되니까 어떤 이 받침판에다가 다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쥐가 치즈를 먹으려고 딱 건드리는 순간에 이 방아쇠를 당기면서 여기 걸쇠가 풀어지면서 이 해머가, 이 팽팽하게 당겨진 해머가 딱 쥐 쪽으로 이게 이제 덮치면서 이 쥐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쥐덫이죠. 아주 간단한.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다섯 가지의 이런 그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지만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 쥐선 작동을 전혀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쥐덫을 이거 말고 여기다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뭐문 입구를 출입구를 내고 어떻습니까? 그죠?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머에도 여기가 이렇게 하지 않고 밋밋하지 않고 여기다가 무슨 뭐더잘 죽으라고 뭐더 묵직한 뭐를 달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서 단순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더 이상 단순화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바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중에서 어떤 하나의 성분을 한번 제거해 봤을 때그 성분 없이도 작동을 하면은 그것은 안 해요. 그 성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빼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어느 하나라도 제거했을 때그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때의 구조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죠. 이 단순한 쥐덫도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런 요소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는데 어때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은
어떤 성분들이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떤 그 복잡한 완성된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보세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처음에 판이 생기고 그다음에 스프링이 생기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 쥐덫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단순한 쥐덫이지만은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동시에, 그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존재해서 조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게 이제 진화가 아니라 이거죠. 진화가. 진화는 점진적으로 하나가 어떤 성분 A가 만들어지고 또 B가 만들어지고 해서 나중에 조립됐다는데, 그렇게 되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모든 복잡한 성분들이 동시에 그때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단순화시킬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니는 그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 여러 개의 부속들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여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어느 하나에만 빠져도 기능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생화학적 시스템이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쥐덫과는 도저히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생화학적 시스템들이 아주 대부분인데, 그것들이 하나만 딱 빠져도 그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씩 진화돼서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거 조립되고 저거 조립되고 해서 그게 될수 있겠느냐? 그죠? A, B, C, D, E, F, G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A, C, 뭐 D만 있어서 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화학적 시스템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진화는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마이클 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논증을 했죠. 아주 탁월한 논증이라고 할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은 이보다 먼저 존재했던 시스템으로부터 연속적인 조그만 변화를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박테리아 편모, 이게 박테리아거든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길다란 이줄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막 흔들면서 박테리아가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또 여러 개짜리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각각 이렇게 아주 미세한 이런 것들은 섬유라고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한 동영상은 이제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편모, 이게 이제 움직이는 이 구조를 사람들이 연구를 너무너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만 편의 논문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진짜 모터랑 똑같아요. 모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뱅뱅 돌아가야 되냐? 여기 꼬리가 이게 이제 모터처럼 막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보통 모터는 순 쇳덩어리죠. 그죠? 단단한 쇠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쇠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단백질. 그죠? 전부 다그 유기물 있죠? 탄소, 수소, 뭐 산소, 질소 다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랍도록 이 모터가 효율적이다.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면은 이것이 1분에 뭐 10만 번 이상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모터가 이제 얘가 방향을 바꿀 때는 순간적으로 아주 그냥 딱쓸 수가 있죠. 막 돌아가는 게. 근데 보통 여러분 모터 막 엄청나게 빠르게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사람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 놀라운 기능에 감탄을 하게 됐고,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인 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예를 많이 듭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이 지적 설계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뎀스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원래 수학자입니다.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신학으로도 학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이 설계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하나의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잡 특정화된 정보다. 이거 굉장히 또저 내용이 좀 헷갈리고 이해하기 힘든데 뭐 괜찮습니다. 뭐저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죠? 정보학이라는 것은 응용수학의 한 분야거든요. 이 정보라는 그 관점에서 이걸 이제 이 자연현상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정보는 뭐냐,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뭐 정의가 여러 가지지만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모은다고 이게 쓸모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형태로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조직화 시킨 데이터를 정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가 더 모여지고 그 정보가 가치 있는 것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정보라는 관점에서 정보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complex specified information을 해서 일단은 정보가 복잡해야지 된다. 이 지적인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복잡해야 되고, 그리고 스페시파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화가 됐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목적, 특정한 의미를 그려지는 정보야지 이게 지적 설계의 지적 원인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첫 번째 책은 이 디자인 인퍼런스를 해서 설계 추론이라는 책, 이것도 다 번역이 됐는데, 이 책,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 디자인, 그러니까 지적 설계라는 이두 책, 또그 뒤로도 또 많이 저 섭씨도 하는, 요게 이제 아주 지적 설계의 그런 이제 가이드북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지적 원인이 경험적으로 탐지 가능하다, 이거죠. 또 관찰한 데이터에서 지적 원인과 자연적 원인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 지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자연적인 원인이냐를 이 사람에 의하면은 그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그러니까 마이클 베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나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은 정보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복잡 특수, 특정화된 정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 복잡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확률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사건을 보면은 확률이 높은 것도 있고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저건 확률적으로 무지무지 낮은데, 그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복잡해야 되고, 일단은 또 특정화되었다는 말은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이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명체에서는 그 DNA 염기서열 같은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저 DNA가 이중나선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아주 엄청난 좁은 공간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저 들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저저이 복잡 특정화된 정보 CSI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런 방법을 또 제안했어요. 다음이요. 보시면은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아주 간단한 예인데, 왼쪽과 오른쪽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바둑판 모양 같은 거 있는데, 하얀색과 예 파란색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파란색과 하얀색이 개수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왼쪽 같은 이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무지무지 낮겠죠, 그죠? 이게 확률이 2의 256승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낮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10의 10승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이건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흔들어가지고서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은, 물론 이렇게 이제 무작위적인 패턴이 나올 확률은 높겠지만은, 그중에서도 해피면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죠. 요즘 무슨 저기 이제 예전에 바코드가 유행했는데, 요즘 보면은 QR코드라고 이렇게 2차원적인 코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똑같은 그저이 코드가 될 확률이 거의 제로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보세요, 이거. 이것도 어땠습니까? 막 흔들어서 이렇게 될 확률이 어땠습니까? 이거나 빨간 저 파란색 하얀색이 이런 이저 개수가 똑같다면은,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될 확률이 똑같겠죠, 확률상으로는, 그죠? 근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느 게 실제로 설계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어떻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겠습니까? 요건가 이건가요? 누군가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오른쪽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확률상으로는 이렇게 전부 다가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지만, 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죠? 요것은 뭐 전혀 아무 모양도 안 갔죠, 그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스마일 모양, 스마일 모양, 그죠? 그러니까 스마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저 이미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복잡 특정화된 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특정화됐다, 이 스마일이라는 그런 모양에 이것이 딱 맞는다 이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가질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냥 무작위적인 현상이라고도 봐도 되고,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약간 어렵긴 해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체계를 세운 거죠, 그죠? 다음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이거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확률이 높으냐, 높은 확률로 나타나면 이건 규칙성이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저기 설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어떠한 이런 보시면은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은 굉장히 규칙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째서 사라 사막 같은데 이제 모래 바람이 한번 쏙 훑어가면은 모래사고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일정한 패턴을 이룰 수 있죠, 그죠? 어떤 그 자연 법칙, 그러니까 단순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이렇게 관찰이 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규칙성이 이제 있는 것은 높은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확률이 낮다, 어떤 중간 정도 확률이다, 그러면은 그런 확률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그건 우연으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니다, 그죠?
이제 왜냐 복잡하게 되려면 확률이 그보다 훨씬 더 낮아야 돼요. 아주 작은 확률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이제 제가 보이는 것처럼 확률은 전부 다 낮긴 한데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는 어떤 그 모양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아니면 그냥 우연으로 치고 그것이 아, 그렇구나 하면은 설계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물론 이제 단순화된 이런 도식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탐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윌리엄 댐스키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다음이요. 아,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한번 이게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여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화면에.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요 해변가에 요 필립 존슨이 이제 주도해서 직접 설계에 아주 핵심 인물들이 다 모여서 토론한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저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핵심 인물들 다 모였어요.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더빙이 돼서 딱 나오면은 좋은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진화론을 이제 배웠다가 그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 이제 알고 이제 직접 설계 운동에 참여하는 핵심 멤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 마이클 베이라고 그죠? 이제 이 사람도 너무 이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것은 그 박테리아 이 편모에 관한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DNA가 복제되는 거, 또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 DNA의 정보가 단백질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이 아주 이제 구성이 잘 돼서 제가 작년에 생명과학과 윤리라는 그 과목을 가르쳤을 때 이것을 이제 다 틀어줬어요. 학생들이 아주 잘 봤는데. 생명의 신비를 열다. 물하게 돼더 많이 알수록 재미있게도 다윈주의에 더 문제가 있으며 의미 없는 설명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988년부터 마이클 베이 박사는 자연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생명 구조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다윈 진화 이론이 생물학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잘 설명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다윈주의 생물학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다윈적 진화론 생물학을 가정하고 있는 학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전히 의심을 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10년 전 즈음에 호주 유전학자 마이클 덴튼이 쓴 위기의 진화론이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윈 이론에 반대하는 많은 과학적인 주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학이 주류에 있다고 생각했었지만은, 화학 박사 과정을 거쳐 화학 교수가 되면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진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윈 진화 이론이 생명체를 완전히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고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이클 베이가 의문을 가지게 됨으로써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세포에 대한 많은 관찰을 행하게 됩니다.
19세기에 다윈이 살아있을 때는 과학자들은 생명체의 근원인 세포를 안에 젤리 같은 것이 들어있는 단순한 구형 원형질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식은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세포에 관한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의 뛰어난 기술은 미시세기의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작은 컵 안에 든 액체 속에 40억 이상의 박테리아 세포가 들어있는 정도의 크기죠. 각각에는 차슈타인이 상상치도 못했던 복잡성을 지닌 회로와 조립정보, 많은 기념기계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체의 기초가 되는 분자와 세포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기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분자기기라고 할 수 있죠.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자의 행렬이 있습니다. 또한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분자기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해야 하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는 만큼 기능에 맞는 분자기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느끼는 것, 혈액 응고, 호흡 반응, 면역 반응. 모두 다 이러한 기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계들을 관찰하면 우리는 이 기계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제 생각에는 다인적인 해답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남부감리대학 1992년 과학에서 자연적 진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1990년대 초의 중요한 학술회의에서 베이는 처음으로 다윈적 진화가 생명체의 복잡성한 분자기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한 기계가 특별히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생화학 교과서를 보면서 특별히 박테리아 편모라고 불리는 것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것은 후크, 드라이버 샤프트 등 프로펠러 있는 모든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야, 이건 모터잖아. 이건 설계된 거지. 이거 우연히 생길 쓸 리가 없어. 회희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자 모터가 액체 속의 박테리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각각은 기계적인 부속의 구조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보기 위하여 세포의 일부분을 5만 배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화학에서는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 이러한 사진을 얻어내었고 이 사진을 이용해 편모 모터의 구성과 3차원 구조를 인식해냅니다. 이들은 분자적인 크기에서 놀라운 공학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하워드 버그는 이것을 전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계 중 어떤 종류는 1분에 수십만 번 회전하고 변환기나 감지기 등이 마치 기계처럼 설치되어 외부 환경에서 피드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빨리 회전할 뿐만 아니라 멈출 때에도 있는데 이것은 방향을 바꿀 때에만 일어납니다.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1분에 수십만 번 회전하는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치 모터보트의 모터와 같이 필요한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 편모는 두 개의 기어, 네 개의 역회전 순행냉각기. 이들은 양성자를 전원으로 삼고 정지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고 구동축이 있고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기계 부품과 같이 각각 기능을 가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름 붙이기 편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발견된 이후로 과학자들은 회전 모터가 어떻게 자연 선택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다윈적인 설명으로는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분자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마이클 베이가 분자기계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은 세포에 있는 구조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모든 부분이 기능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한 부분을 제거한다면 그 기관에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탄환 불가능한 복잡성의 개념은 우리에게 친숙한 비생물적 기계인 쥐도출을 통해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쥐도출은 다섯 개의 기본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잠겨있는 올가미, 강한 용수철, 망치라고 불리는 얇은 철판, 망치를 재위치해두는 안전 막대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는 판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거나 잘못 만들어지면 장치는 동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품에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 기계는 쥐를 잡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박테리아 편모와 같은 생물적 기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이 기계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40여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중에서 한 개의 부품이 없다면 연결고리가 없든지 구동축이 없든지 간에 편모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아예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분자기계에서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자연 생태계 효력에 대해 엄격한 도전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눈이나 귀, 심장과 같은 아주 복잡한 생물 구조라도 작고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윈 자신이 명확히 지적했듯이 물자기의 유전적 변화에서 자연 선택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진화하는 구조 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때에만 작용합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노력한 대로 만약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변화가 일어난다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연 선택은 아주 작은 변화를 자세히 조사하면서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남기고 추가한다. 하지만 다윈의 점진적인 변화로 박테리아 편모를 만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어떤 박테리아는 모든 부품이 다 들어있는 편모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른 박테리아는 가지지도 않은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다윈의 이론에 의해 각각의 변화가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주 먼 옛날 지구에서 박테리아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꼬리를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 꼬리가 세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하지만 완벽한 모토 조립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러한 변화는 세포에게 아무런 이점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 꼬리는 움직이지 않고 쓸모없는 채로 남아있게 되는데 생존에 필요한 것만 남는 자연 선택의 정의에 의하면 남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연 선택은 매우 힘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편모 구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으면 또한 그것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연 선택은 이것을 보존할 수 없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자연 선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선택은 기능적으로 이점이 있을 때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 선택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됩니다.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박테리아에서 편모로서의 기능은 없는 꼬리가 달려있다면 자연 선택에 의한 기회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려면 이미 동작하는 편모가 있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편모에 필요한 모든 모터 부품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 선택은 박테리아가 편모를 얻게 할 수 없고 이미 편모가 있은 후에야 자연 선택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96년 마이클 베이는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다윈이 설계자를 대신해서 만든 자연 선택이 박테리아 편모와 다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니는 생명구조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는 구조에 통합된 복잡성은 지적 설계를 보여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차스 다윈은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를 가지가 많이 달린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가장 처음에 살아있는 세포를 나타내고 가지는 처음의 생명체가 시간에 따라 진화하면서 나타난 더 새롭고 복잡한 형태의 생물을 나타냅니다. 다윈은 생명체의 가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연 선택이 존재하는 구조를 수정하여 현재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을 가진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 최초의 세포를 나타내는 나무의 뿌리에 와서는 다윈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종의 기원에서 그는 비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다윈의 의견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알려진 것은 그가 조셉 후커라는 동료에게 쓴 편지에 담긴 내용이 유일합니다. 생명 구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만약 정말로 만약을 가정해서 우리가 커다란 연못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온갖 종류의 인산염으로 가득 차 있고 빛과 열 그리고 전기가 주어진다면 단백질이 화학적으로 벽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물질이 삼켜진다면 더 복잡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생명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라네. 다윈의 말년에 그는 원시바다에서 단순한 화학작용으로 최초의 세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거의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러시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르 오파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해냈습니다. 이것을 화학진화라고 합니다. 오파리는 다윈 이론을 이용하여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합성과 재합성 작용이 더 큰 분자를 만들어내고요. 또 이 더 큰 분자들은 그 자신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도록 구조를 바꾸고 따라서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진 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30여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오파린과 다윈이 동시에 제시한 이 문제를 발견하면서 이 견해를 발전시키고 재구성해 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단순한 화합물에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답에 응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기원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깊숙이 문제 삼아왔는데요. 이것은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중요성의 크기는 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이런 것과 비슷하게 자연과학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니까요. 1960년대 말과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 딘케네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화학 진화론자였습니다. 이 분야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 역시 어떻게 자연적인 과정을 통하여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죠. 1969년 케네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책을 공동 저술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만약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모든 실험 증거들이 1960년대 중후반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후에는 의견이 계속 나오게 되고 우리는 생명체의 중요 부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데 매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벽돌,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크고 복잡한 분자의 근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단백질은 구조나 필요성에 의해 세포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지니는데 세포의 결합 방법이라든가 골격 크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효소라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동작하는 분자로서 에너지를 얻어낸다든지 세포의 구성원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일을 합니다. 단백질은 세포 크기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는 일을 빼곤 말이죠. 그건 DNA나 RNA가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외에 모든 일상적인 것들, 세포를 청소한다든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든지 그건 단백질이 하는 겁니다. 케냐는 단백질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세포의 최초의 형태로서의 생명의 기초일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 구조의 복잡성도 알았습니다.
1960년대 과학자들은 아주 단순한 세포라도 수천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의 기능은 아주 복잡한 3차원 구조의 형태에서 나옵니다. 어떤 단백질의 기본 형태는 다른 분자가 오게 해서 화학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손과 글러브가 맞는 것처럼 두 분자가 맞는다면 세포 내에서 다른 분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백질은 닫혀있는 구조를 지닙니다. 이 링 구조와 같은 박테리아 모터의 개별적인 부분은 하나의 단백질 분자로 이루어졌거나 특정한 형태로 단백질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더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이 긴 사슬을 이루게 됩니다. 네, 정말로 세포 단위에는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수준의 건축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에는 20개의 다른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들을 26개의 영어 알파벳에 대응시켰습니다. 알파벳 글자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로 서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글자들이 배열된 순서가 있고 이것이 의미 있는 단어인지 문장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겠는가? 만약 글자들이 제대로 배열되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겠는가? 의미 있는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열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말이 나타나겠죠. 똑같은 일이 아미노산과 단백질에서도 일어납니다. 적어도 3만여 개의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 각각은 20개의 똑같은 아미노산이 다르게 연결되어서 생겨납니다. 이들은 글자처럼 순서를 가지고 대략 100개 수준에서 사슬처럼 길게 늘어섭니다. 만약 아미노산의 순서가 옳다면 이 사슬은 단백질의 기능에 맞게 접히게 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에 의해 배열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아미노산이 서로 뭉치게 되어 어떤 건축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아미노산의 순서에 의해 미리 계산된 것이죠. 단백질은 어떤 형태를 지니게 되고 이 형태가 기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단백질은 3차원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슬 구조에서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미노산이 제대로 배열되지 않아서 쓸모없는 사슬 형태를 지닌다면 단백질로 접혀지는 대신 세포 안에서 파괴됩니다. 캐년은 어떻게 최초의 단백질이 유전적인 정보에 의하지 않고도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현재 세포에서는 캐년이 원시 지구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아미노산 사슬이 인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또 다른 세포 안의 거대 분자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순서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DNA라고 불립니다. 처음에 캐년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에서 직접적으로 DNA의 도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이론에 뛰어들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성질에 대해서 더 알게 됐을 때 그는 단백질이 DNA의 도움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큰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DNA에서 캐년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고 정보의 보고이며 화합물이 정확히 배열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화합물을 ACTG라고 부릅니다. 글로 쓰여진 언어에서 정보는 정확히 배열된 글자에 의해 전달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정확한 순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DNA에 배열되어 있는 화합물의 순서에 의해 전달됩니다. 이 화학적 신호를 생명언어라고 하고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고밀도로 짜여져 있고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이 있기 전에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 선택은 오직 자기 복제가 가능한 유기체에 대해서만 작용하고 세포의 DNA가 유전적 변이를 다음 세대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DNA가 없이는 자기 복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복제가 없이는 자연 선택도 있을 수 없죠. 따라서 DNA의 근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바로 그 존재를 처음부터 가정하지 않고는 자연 선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연, 자연선택, 그리고 자기 구성에 관련된 모든 이론은 유전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케녀는 단 하나의 대안만을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는 가장 단순한 세포에 대해서도 화학 진화가 일어날 아주 작은 기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라는 개념은 정말로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치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자 생물학에서의 여러 가지 발견과 잘 맞기도 합니다. 케냐이 화학 진화를 벌였을 때 화학에서는 정보 처리의 모든 과정을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지적 설계라는 빙산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동영상을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체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세포의 중심에 들어오면 잘 감겨있는 DNA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생명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사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분자 기계가 먼저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DNA 나선의 일부를 풀어냅니다. 그러면 다른 분자 기계가 이 정보를 복사해서 mRNA라고 불리는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전사 과정이 끝나면 가느다란 RNA는 핵복합체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문지기 기계가 분자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mRNA는 리보솜이라고 불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자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붙여진 후에는 번역 과정이 시작됩니다. 리보솜 안에서 분자 배열 구조가 특정한 배열을 지닌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미노산은 세포의 다른 부분에서 오고 100여개의 길이로 이어집니다. 배열 순서는 단백질 제조 형태를 결정합니다. 사슬이 끝나면 아미노산은 리보솜에서 나와서 장독 모양을 한 기계로 들어가는데 이 기계는 단백질이 접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슬이 단백질로 접힌 다음에는 이 기계에서 나와서 다른 기계에 의해 필요로 하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에서 정말로 잘 조율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설계된 제품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유전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분자들의 왕국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 정보의 완전히 새로운 왕국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설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부터 다윈의 영향력이 미칠 때부터 그의 종의 기원에 영향받아 과학자들은 관례적으로 과학에 대하여 정의할 때 설계를 과학적 설명에서 제외시키게 됐습니다. 그 관례를 가리켜 논리적 자연주의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단순히 어떤 것이 과학적이려면 이것을 설명하는데 자연적인 원인만을 들어야 하고 지적인 원인을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는 항상 평범한 논리를 통하여 지적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적 존재에 의한 영향을 인식할 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집트 유적에 새겨진 이 성형 문자를 봅시다. 아무도 이 기호의 모양과 배열이 물의 폭풍이나 풍식 작용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여기에서 고대의 서기, 지적인 인간 기술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를 사용해 이스터 섬 해안에 있는 신비로운 석상들이 바람이나 물,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친숙한 형태의 나무들이 어떤 지적인 도움이 없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에 기초해서 추측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통해 지적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설계 추론이라는 책에서 수학자 윌리엄 댐스키는 설계 추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댐스키는 이전에 지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알 수 있는 인공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해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낼 때 우리가 어떻게 설계된 것을 알아내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는지, 설계라고 결론 지을 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경쟁할 수 있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엄밀한 어떤 사실이 실제로 설계라는 것을 아는 데 필요한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비개연성과 특정성이 그 자체가 패턴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댐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지적 존재의 활동을 알아낼 때 매우 일어나기 힘든 대상과 또 인식 가능한 패턴이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블랙힐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모양의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바위고 잘 알지 못하는 패턴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링컨, 제퍼슨, 테오도르 루즈벨트 그리고 조지 워싱턴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얼굴은 사우스 다코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그것이 있는 건 그 조각이 조각가가 자기 삶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대통령들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들의 얼굴을 산자락에 새긴 것이기 때문이죠. 이 패턴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무작위적인 언덕면도 역시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이 언덕면은 어떤 것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4명의 남자가 대통령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얼굴이 특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의 얼굴의 패턴이 다른 방법으로 알아낸 정보와 맞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얼굴이 4명의 대통령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돈이나 국립미술관의 초상화, 그림이나 책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모어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의 바위의 구성이 일어나기 힘들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주어진 패턴과 맞춰지는 것을 알고 이것은 지적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적은 확률과 특정성이 있다면 그것은 설계라는 것이죠. 찾아낼 때 표준, 적은 확률과 특정성이 본질적으로 정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보의 형태는 단순히 그림, 글, 수의 벨과 같은 것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전파 신호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기 전송을 통해 정보를 탐지해낼 수 있게 되자 지적 존재를 찾아내는 독특한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천문학자들은 SETI라고 하는 외계 지적 생명 탐사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감시하면서 정보가 많이 담긴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파 망원경에서는 임의의 잡음이나 단순히 반복되는 신호를 얻어내게 되는데 이것은 별이나 은하 또는 다른 천체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파악 가능한 정보가 많이 담긴 신호를 알아낸다면 이것은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외계 문명에서 메시지를 전파해서 통신을 하기 원할 때 전 우주적인 언어인 수학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쩌면 소수의 벨과 같이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히 얻을 수는 없습니다. 비개연성의 복잡성이 필요하고 많은 소수가 필요하고 패턴이 또한 필요한데 정확한 패턴이 필요하죠. 우리가 남용할 만한 패턴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티는 외부 은하에 지적 존재가 있음을 알려주는 어떤 패턴이나 정보를 찾아내는데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우주, 우리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과학자들은 매우 많은 정보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은 세포의 핵 안에 들어있습니다. DNA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의 기초 ATCG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DNA 분자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인간의 DNA의 구성은 30억 개의 독특한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DNA 암호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이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글자와 의미 있는 문장 또는 컴퓨터 코드의 이진 코드와 비슷합니다. 빌 게이츠는 DNA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한데 단지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복잡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무작위의 수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대신 소프트웨어 공학자를 고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아는 모든 것들을 통해 정보가 담겨있는 것은 지적 존재의 설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생명체에는 모든 세포와 모든 기관에 정보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의문이죠. 어디에서 이 정보가 왔는가? 지난 15년간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스티븐 마이어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마이어는 지적 설계야말로 최초의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논증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지적인 힘으로부터 지적인 존재는 정보가 풍부한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증은 우리가 모른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의 구조나 원인에 대하여 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자연적 설명도 자연적 원인도 정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도 아니고 자기 구성작용도 아니고 순수한 우연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만들 능력 있는 원인을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DNA에 있는 정보의 존재로부터 설계를 추측해내게 된다면 과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추론이 최고의 설명이 된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체계에서 정보를 찾아낸다면 대표적으로 세포나 DNA 내에서 정보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지적인 존재가 이 체계의 기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게 됩니다. 단지 이것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존재가 일을 한 것이죠. 예, 다음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보겠습니다. 이제 창조과학과 지적설계 차이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적설계는 하나 이제 창조과학의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 창조과학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과학적 창조론 예, 말씀 지금까지 드렸던 것처럼 예, 저 모든 것이 다 이제 무에서부터 이제 유로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일단 지적 설계는 이제 지적인 원인이 존재하면 이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리기를 이제 어떤 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이제 이 창조학이나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물론 이 지적 설계자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적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적인 신념도 다양하고 심지어 이제 무신론자까지 이제 있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설계자만 있으면 된다. 그 설계자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든 아니면은 또 그냥 어떤 자연 법칙이든 뭐 자연 법칙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뭐 다른 종교의 어떤 절대적은 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계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과학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과학과 이 지적 설계의 아주 다른 점이 어떤 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뭐 대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화론, 예를 들어서 공통조상, 또 종의 개별창조에 대해서 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도 뭐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나이나 우주의 나이, 이제 그런 걸 볼 때 또 이제 그런 나이는 이제 우리 창조학에서는 이제 성경을 일단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니까 한 뭐 1만 년 내외 정도 됐을 것이라 하는데, 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뭐 지구가 젊던 오래되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지구 창조론,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죠.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우주 나이는 뭐 200 몇십억 년, 지구는 뭐 한 40억 년.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겠느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정하면은 그 사이에 이 저 진화가 일어난 걸 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떠한 그저 좀 그런 정리된 의견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전적 진화론, 하나님이 진화를 이용했다 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취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조학에서는 이제 이 노아의 홍수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 대격변이 있었다. 근데 이제 지적 설계에서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사실은 노아의 홍수 뭐 그런 거는 이제 일차적인 그런 관심사가 사실 아니고, 어쨌든 이 자연계를 보면서 자연 현상, 뭐 생명체의 그런 생명 현상, 우주의 여러 가지 구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지적인 원인을 이제 탐지해내려고 그럴까요? 그런 노력을 많이 이제 기울이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이 지적 설계를 하나의 변형된 창조 과학의 창조론의 한 형태로 이제 보고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하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저 지적 설계론자들, 창조학에서도 요 면에 굉장히 이제 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 있고, 다 같은 뭐 믿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것이 어느 걸 택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할 때 지적 설계의 방법론을 도입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 논증의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보시면은 그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자연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제 생명 현상을 보면서 이 정직한 사람, 온전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핑계치 못하고 이제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진화가 아니고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 시편 139편 그 저 14절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그 이제 오래전에 다윗은 정말 과학 지식이 없었더라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7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꼭 그냥 그 과학을 깊이 공부해야 되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전문 그 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보여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이제 잘 따라와셔서 감사하고 저로서도 많은 이제 유익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참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저 인간을 창조하셔서 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참 붙들고 참 인도하시고 참으로
참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피조물로서 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참 주님을 참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창조과학을 참 저희가 이 내용을 참 보면서 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저희 참 또한 구주가 되심을 인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참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신뢰하며 참 그 말씀 따라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